3번 마그네슘 유액이도 옥시젠 입안은 참 많이 나오지 그치? 입안응식은 무조건 나오면 두 가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 반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화이트 프레임을 내면서 타고 그 다음에 화이트 애쉬 또는 솔리드 타고 나서 마그네슘 옥사이드 자체가 흰색이라는 거 흰색은 온도가 높은 반응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어떤 산소의 옥시전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실험인데 여기서 마그네슘 리본이 막 타서 마그네슘 옥사이드랑 결합을 하면 여기 있는 옥시전 이런 것도 이제 옥시전이라고 보자 안 보여도 옥시전이 마그네슘하고 막 결합을 해가지고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의 높이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실험을 나타낸 거야. 읽지 않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A번하고 B번은 답 안 써도 되겠지 그치? What is color frame produce? 컬러의 프레임이니까 화이트 써주면 되고 또 솔리드는 화이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간단하게 하는 거고 볼륨 오브 에어 in the bell 자 스타트 이제 실험을 1000에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실험이 끝나고 났다는 얘기는 옥시전을 다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에 에어니까 에어 중에 옥시전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으면은 볼륨 가스 남아있는 가스의 어떤 볼륨을 측정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N2 좀 정확하게 하면은 얘가 78% 그 다음에 O2 21% 그 다음에 아르곤 0.9%에서 합이 99%야. 그러니까 옥시전이 21%니까 에어가 만약에 에어가 1000 큐빅 센티미터가 있었다 그러니까 옥시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야? 21%니까 210 큐빅 센티미터를 다 사용한 거지? 빼면 얼마 나오겠어? 빼면은 790 큐빅 센티미터가 나오겠지? 요게 답이고 그다음에 B번은 계산 문제네 간단하게 Another experimental method of magnesium burn. 마그네슘 조심하자. 얘가 마그네슘 양이야. 그치? 여기 0.1이라고 쓸게 일단. 그 다음에 calculate maximum mass of magnesium oxide. 얘의 양을 구하는 거야. 항상 매수로 나오면 몰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몰수를 매수로 바꿔주면 되고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의 옥사이드의 몰수비가 2이니까 1대1이지 그치? 그럼 여기 이용해서 몰수비 구할게. 마그네슘을 써야 돼. 이 2는 항상 몰수비니까 이거는 몰수 계산할 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마그네슘은 1몰이 얼마다? 1몰이 24g. 주기율표 보고 24g은 마그네슘의 릴레이티브 아톰 매스가 24란 얘기야. 여기다 g 붙이면 몰수고 0.12g 있습니다. 몇 몰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0.12g 있으면 0.005몰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실제로 0.005몰이 반응하면 마그네슘 옥사이드로 얼마 나와야 돼? 0.005몰. 왜? 몰수비가 1대1이니까 이거를 그램으로 바꾸면 돼. 그치? 이걸 그램으로 바꾸려면 또 마그네슘 옥사이드 1몰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1몰은 얼마야? 1몰은 계산을 해봤어. 1몰이 40이야. 40g. 그러니까 0.005몰은 40에다 0.005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2g 나오네. 이게 답이고, 0.2g.